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사편찬위에 대해서 국정역사교과서와 관련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전 정부가 추진했던 안보교육을 민주화 정신을 느낄 수 있게 개편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사편찬위원회 자기혁신과 성찰을 요구했습니다. 국정역사교과서를 추진한 책임을 묻겠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이 국정역사 교과서가 이제 폐기가 되게 되었는데 이 전 과정에 대해서 국사편찬위원회는 그 엄중한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정기획위는 국사편찬위의 명칭 변경을 비롯해 한국학중앙연구원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개편 방안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피우진 신임 국가보훈처장은 이념 편향 논란이 있다면서 박승춘 전 처장이 실시했던 나라사랑 안보 교육을 민주화 정신을 느끼도록 전면 개편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안보 이데올로기를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과거의 닫힌 공간에서의 교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독립, 호국, 민주화 정신을 체험하고. 보훈단체 관리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정기획위엔 한국노총의 정문주 정책본부장과 우태현 연구위원이 각각 위원장 특보와 전문위원으로 합류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과 정책 협약을 맺었던 한국노총 등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뜻입니다. 재계에선 노동계의 목소리만 듣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정기획위는 재계 공기잡기 시각은 오해라고 했습니다. 적폐가 아니고 우리는 함께 일자리를 만들어가야 될 동반자죠. TV조선 김종호입니다.